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아저씨, 해주세요. 해줄게. 이게 맛있구나. 예, 오늘은 우리 이제 팀원분 중에 많이 올리셨어요. 고구마 활용하는 거 좀 알려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고구마가 생각나죠. 그 휴게소 가거나 길거리에서 보통 파는 거지, 고구마 스틱. 우리 때는 고구마 깡이라고도 그랬는데, 고구마 깡은 사실 요새 고구마 깡 안 나오지. 다와? 오래 파네. 근데 이제 실제 고구마로 만들 맛있고, 그거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채칼로 쓰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 두 가지를 먼저. 우선 끝에를 따세요. 여기 끝에가 아시겠지만 찐 고구마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섬유질이 시작돼서 여기도 깨끗이. 그래서 우선은 채칼로 이거 두 개 겹쳐놨어? 손 다칠까봐? 아니 배려심 좀. 장갑을 두 겹을 끼란 얘기는 힘을 많이 줄 거니까 자칫하면 손 다칠 염려가 훨씬 크다.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손이 마치 여기에 그렇죠? 자 보시면 잘 나가다 끝에 쪽에 보면 부셔져요. 끝에가 그러니까 만약에 채칼을 쓰실 거면은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제가 힘이 좋아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테니스 쳐서 힘이 좋아서 한 번에 가지 장갑을 한 켤레 더 낀다는 거는 위험이 감지된 거예요. 여차하면은 손 다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걸려 있죠 여기.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니까 채칼을 쓰면은 일정하게 나오긴 하지만 테니스 많이 안 쳐갖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채칼보다는 그냥 칼.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일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튀겨내면 얇은 쪽은 되게 딱딱해지고 쉽게 탑니다. 요령 가르쳐 드렸죠? 길게 썰어야 맛있게 나와요. 스틱인데 짜리몽땅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한번 쓸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안전하게 한쪽을 쓸고 안전하게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재밌어요. 네.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고구마를 스윗 포테이토라고 그러는데요. 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튀기시면 안 되고 전분이 많아요, 고구마. 그래서 전분기를 빼야 되니까 물에다가 충분히 담궈놓는데 대략 15분 이상 담궈놔야 돼. 지금 벌써 넣자마자 물 뿌옇게 되죠. 이게 벌써 전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져내면 되는데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15분 이상 넣으면 뽀얀 게 저렇게 됐죠? 조심조심. 물 다시 뽀얘지죠? 전분은 근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이게 잠깐 흔들렸는데 더 가라앉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전분물 싹 나오면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전분이에요. 지금 전분이 제가 이거를 흔드는 바람에 전분이 이제 물에 녹아갖고 뽀얘진 거예요. 아까는 뽀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전분이 빠져야 되고 이거를 건져서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헹궈주셔야 돼요. 자, 한 번 헹궈서 헹구면 아직도 전분물이다. 자, 아직도 뽀얘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는 단맛은 더 날아가는 거죠. 스윗 포테이토가 포테이토 튀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식감은 달라요. 전분을 충분히 빼면 뺄수록 이쁘게 튀겨집니다. 색깔 곱게.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어디 갔다 오시는 게 나아요.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튀겨야지 튀기가 쉽지. 만약에 물기가 있으면 튀길 때 팍 넘쳐나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저렇게 해서 바로 풍주해놓고
물기를 빼시면 되고 성질이 안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놓고 어제 TV 한 프로 보시고 오시면 돼요. 기름은 일단 올려놔야 돼. 온도는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튀김 온도 160도, 170도 정도. 네, 그 정도. 닭 튀길 때 온도 그 정도 되겠네. 그렇죠? 너무 세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급하니까 깨끗한 거즈로 물기를 빼볼까요? 자, 물기 많이 없어졌죠? 튀길 준비 다 끝났어요. 기름 튀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기름 양을 너무 많이 꽉 잡아놓으면 안 돼요. 기름을 너무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확 넘쳐서 이렇게 타고 흘러서 여기서 불이 똑 확 붙어버려요. 갑자기 고구마 튀김 하기 싫지요? 네. 조리비책은 집에서 해드시라기보다는 이렇게 힘드니까 사 먹으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 이렇게 어려울 걸 길거리에 나가면 바로 팔아요. 근데 우리 팀원분 중에 이제 외국에 사시기 때문에 이거를 안 파는 데도 있잖아요. 외국에선 고구마 스틱 없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파세요. 네. 자, 기름 온도 대략적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에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을 때 올라와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천천히 튀겨서 수분이 날아가서 바삭하게 넣어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조심해서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넣으시고 잘 휘저어서 줘야 돼요, 이렇게. 휘젓는 게 아니라 잘 풀어줘야 돼요. 뽀글뽀글 거품이 뭐냐면 수분이에요. 어느 정도 수분이 가라앉을 때쯤에서 다시 조금 더 추가로. 한꺼번에 넣으면 넘치겠죠. 그렇죠. 대략 튀기는 시간은 내가 성공적으로 잘 넣은 것 같다 하면은 4분에서 5분 사이. 집에 있는 화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 4분, 5분, 6분 정도까지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채 썰어놨기 때문에 넣으면 1분도 안 돼서 익어요. 그럼 여기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보통 4분에서 5분, 6분까지도 보시면 되고. 야, 이게 안에서 딱딱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분에서 5분, 6분 정도 튀기시고 나면 색깔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건져내시면 식으면서 딱딱해져요. 자, 이렇게 들어봤을 때 밖에서 먹든 색깔은 안 나오지만 느낌이 고구마 스틱 느낌이 나는데 하면 이제 건지면 돼요. 색깔을 더 내고 싶으면 더 튀겨주시면 돼요. 조금 늦게 나온 건 색깔이 진하죠. 여기서 1분은 이렇게 덜어놓고 건강. 전 설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밖에서 드시는 분들. 밖에서 느낌. 사실 설탕보다는 스테비아 같은 거 있죠, 요새. 네, 설탕은 안 좋습니다. 네. 자, 백다방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백다방 겨울 한정 상품 고구마 스틱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또 진짜로 오해하시고 백다방 가서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안 팔아요. 이걸 어떻게 튀기고 있어, 백다방에서. 설탕 안 넣어도 맛있는데? 설탕 섞은 거. 역시 사람은 손으로 해야 돼요. 아저씨 더 넣어주세요. 걱정하지 마. 백다방 아저씨 많이 주세요. 많이 줄게. 백다방 신제품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방송을 보려면 끝까지 봐, 잘 봐야 돼요. 아까 보고 나간 사람은 파는 줄 알 거야. 자, 백다방의 겨울 한정품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농담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설탕 묻힌 거 볼게요. 안 묻혀도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눈이 좀 더 가요. 근데 이건 농담삼 한 거고 설탕 넣은 거 안 넣은 거랑 거의 차이 안 나요. 왜냐면 겉돌아요. 이거 만약에 설탕 하려면 다시 프라이팬에 넣고 한번 볶아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다 설탕 겉돌고 있었지.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만. 아, 설탕 금방 안 녹아요, 웬만해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나 한번 또 할까요? 달고나? 달고나 여기다 만들어 죽일 것 같지 않냐? 자, 설탕 녹고 있어요. 자, 녹고 있으니까 녹으면 끄세요. 설탕이 안 보이면 끄시면 돼요.
시켜야 돼. 하나, 둘. 아유, 쏟다, 꼴보기 싫어. 인정할 건 인정하자. 고구마 갖고 간식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먹어요. 네. 아직 얘기를 안 하셨다고? 결혼도 안 했다고? 미래에 결혼해서 애 낳을까 생각해서 미리 배워놓으세요. 맛있게 드세요.